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0명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주고 주택 경공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전북에서도 230여 건의 전세 사기가 접수돼 현재까지 17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 부담과 대책 마련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.